2023년 9월 24일 일요일 현지 시각 저녁 8시 정각입니다. 여기는요 대만 타이완에 있는 가오슝 타이완 가오슝에 있는 기차가 오는 모양이다. 이런 세상에 기차가 오네. 얼른 지나가야지. 야, 기차 지나갑니다. 와우. 네, 보울 예술 특구 되겠습니다. 보울 예술 특구. 아, 구조물 아주 독특한데요. 멋져 멋져. 저기에 트랜스포머가 하나 서 있네. 저런 것도 그냥 못 지나치잖아. 진짜 기차가 지나다니는 철로였구나. 이런. 네, 핀웨이 인 89 보월 전 형원. 네, 그런 걸까요? 밤에 걷기에 딱 좋은 느낌의 산책로. 그런 거요. 낮보다는 밤이 좋겠습니다. 그늘이 없어서 땡볕에는 제법 힘들 것 같아요. 밤에는 진짜 좋아요. 여전히 살짝 덥지만 그래도 시원해요. 시원하고. 트랜스포머 범벌비다. 범벌비 조금 어설픈데. 네, LA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팔이 부러졌냐 얘는. 어떡해. 불쌍해 우리 범벌비. 네, 범벌비였어. 범벌비 맞죠. 범벌비. 야, 키 크다. 10m 나올 것 같아요. 범벌비에요. 범벌비 볼 예술 특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몇 개 있어요. 제가 사는 곳에도 동네에도 있고요. 밤이라서 조금 썰렁한 건가? 이런 거 독특한데요? 그죠? 다시 돌아와 버렸네. 뒤였어. 공연장 바로 뒤였어. 이런. 네. 벽화입니다. 네. 아까 그 남녀 그리고 기차역 타이완 가오슝. 한글도 적혀있다. 가오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일 위에는 타이완 가오슝 영어고 밑에는 한글 밑에 이제 일본어 있대. 예. BGM 너무 좋다. 분위기 좋아요. 많이 안 더워요.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쪽 길로 해서 저기로 한번 가볼게요. 뭐가 나오는지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